최근 새신랑이 된 세븐 결혼식이 어마어마하게 화제였다고요. 방송 나가고 나서 사람들이 막 뭐 협찬 아니냐, 방송국에서 해준 거 아니냐, 짜준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말씀들 하시는데 전혀 뭐 1도 그런 거 없어. 그거는 그 김준호 씨가 짜온 게 아니라 그러면은 디렉팅이었던 거예요? 그럼요. 거지. 김준호 형 축가를 기획을 했던 이유가 다혜 씨랑 같이 만난 적이 많아요. 근데 이제 다혜를 볼 때마다 언녀나 언녀나 이걸 매일 하시는 거예요. 그래서 거기서 딱 아이디어를 얻어서 형이 이제 이 노래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부탁을 했죠. 언니! 그리고 제가 예전부터 이제 결혼을 하면 이제 사람들이 주변에서 너 결혼하면 혹시 힐리스 타고 등장하는 거 아니야? 신랑 입장? 그런 얘기를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그렇게 정말 입장을 하면 새롭겠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, 그래서 제가 2부 때. 때 공연으로 제가 이렇게 힐리스까지 쫙 하면서 이제 본인들이 즐거워서 한 거니까. 예. 자, 이다의 금쪽이 남편이죠, 세븐이 초심으로 돌아간 특별한 무대를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. 오, 예. 예. 자, 함께 보시죠. 아~ 예. 와. 참 많이 미웠어 너의 모든 게. 오래된 사진 속에 날 보며 웃고선 꽃잎 표정들까지. 자고 나면 내게로 돌아올 거라고. 지겹게 너를 잊지 못하는 내가 더 미웠어. 이젠 다 잊을 거란 지킬 수도 없는 약속하고. Yeah. 너를 보는 기억에 자꾸 난 지쳐만